무한 뻘락지입니다. 무한 뻘락지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낙지하고 중소낙지가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부드럽고 맛있는 무한 뻘락지를 꼭 드셔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낙지가 바로 이 무한 뻘락지입니다. 오늘처럼 가격 좋은 날이 많이 없기 때문에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4월 26일 안강망배에서 정말 사이즈가 크고요. 이렇게 투명한 지금 중화새우를 입안에 받았습니다. 갈아가지고 새김치 담으실 때 넣으셔도 좋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싱한 중화새우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월 26일 안강망배에서 오늘도 갈치를 잡아왔습니다. 저희 안도선에서도 새벽에 신미먹갈치 오늘 입항 받았고요. 신미갈치 원하시는 분들께 5마리부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미갈치보다 살짝 더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드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오늘 완도산에서 싱싱한 오미 먹갈치를 입안에 받았습니다. 4지 정도 되는 사이즈의 통통한 갈치로 입안을 받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싱싱한 갈치 오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4월 26일 오늘도 안강망배에서 싱싱한 갑오징어를 입안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기에도 굉장히 선도가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최소 500에서 600g 내외의 정말 맛있는 정말 통통한 크기의 갑오징어입니다. 지금 제철이라서요. 굉장히 선도가 좋고 통통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4월 25일 오늘 안강망배에서 싱싱한 참돔을 입안에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40마리가 들어가 있는 싱싱한 참돔으로 입안 받았고요. 매운탕이나 아니면 살짝 말려가지고 떠드셔도 정말 맛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 상자에 40미 참돔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4월 26일 싱싱한 바라수조기를 입안에 받았습니다. 바라수조기는 이렇게 속씨알에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윗씨알에 이렇게 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게 섞여있는 바라수조기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4월 26일 저희가 싱싱한 수조기를 입안에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짜리인데요. 대략 30cm 내고요. 속씨알은 약간 더 작을 수 있습니다. 25에서 30cm 전후에 싱싱한 수조기 원하시는 분들 반호조기입니다. 짜서 드시거나 구워 드셔도 정말 맛이 좋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